이런 이 이건 대승불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승불교에서도요, 초기 불교 이래에 부파불교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셨죠. 그렇게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명상 중에 보신을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와서 또 이렇게 한수 가르쳐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삼계 안에 원래 나타나시면 안 돼요. 석가모니 삼계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게 종교적 경험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소승불교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열반을 추구해서 수행하는데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꿈에라도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명상 중에 나타나시고 부처님이. 지금도 제꿈 꾸시는 분들 계시죠. 꿈에 제가 가서 막 가르쳐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 마음의 작용도 일 수도 있고 또 저랑 어떤 영향 속에서 저와의 제 마음과의 감흥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그냥 나타나는 거를 다내 마음이라고만 보기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진짜 뭔가 감흥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대승은 그 부분을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삼계를 초월했지만 오히려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험은 소승 대승이 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명을 누가 더 하려고 노력했느냐죠. 소승은 그냥 지금도 남방불교에서요. 붓도 붓도 명상하고 염불 하거든요. 거기도 염불을 해요. 붓도 붓도 합니다. 지금 남방불교 하는 분들. 부처님이 감흥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죠. 원래 부처는 삼계를 초월해야 되는데 성자들은 나타나기도 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근데 이상하다. 넘어갔으면 안 나타나야지, 삼계에. 열반이라는 건 삼계에 어떤 흔적도 안 남겨야 열반인데 왜 다시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 욕계까지 왜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아주 이제 교리 싸움이 될 내용이죠. 대승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저도 막 혼자 재밌어서 이런 걸 추적하다가 별의 별 얘기들을 다 듣고 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수가 좋아요. 시간이 많고 넉넉하고 연구 시간은 충분해서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만나자고도 안 하고 계속 파들어가. 제가 가서 만나자고 하지. 뭐 누가 와서 만나자고 안 하고. 가끔 면회 오는 분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주말에는 학당 회원들이랑 놀았으니까 심심하진 않았는데 주중에는 가끔 면회 오는 분들 있고 그 외에는 혼자서 계속 파들어 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만. 제가 풀릴 때까지. 정말 오타쿠죠. 덕후죠. 요즘 말로. 근데 남들은 이걸 이론으로 공부해. 저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진실이면 이게 안 된다. 또 이게 진실이면 이게 돼야 된다. 저는 그런 각오로 경전을 계속 읽었어요. 그냥. 그래서 논리로 그냥 이렇게 추측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못 받아들여요. 논리도 안 맞고. 논리가 맞더라도 팩트가, 과연 이 팩트가 진짜로 있느냐. 맞느냐. 진짜로 팩트와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명상 실험해 가면서, 그러니까 고민만 하면 안 되죠. 고민하고 실험하고 계속 그 과정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진하게 파본 결과, 이런 논리적 모순들이 발견되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뭔가 팩트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뿐입니다. 저도 제가 뭐더 경험해 보고 더 알아봐야죠. 아니, 한 인간이 뭐한 몇십 년 살았다고 어떻게 알아요, 우주를.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몇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고전들을 계속 연구한 거예요. 고전하고 제 의견이 맞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맞을 확률이. 그 확률을 높일 뿐이에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게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한 몇십 년,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명상했다고 해도 한 100년 명상한 거 가지고 우주를 이해했다고 덤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만큼 아는 거죠.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라는 처지를 알게 돼요. 저도 제가 공부를요, 팔 때까지 파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요, 고전 쓰신 분들 속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냥.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고전 읽으면 속사정이 보여요. 어디까지는 추측성 발언인지, 어디까지는 자명한 팩트인지, 경험이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 보면 이런 게 아무튼 느껴져요. 그 속사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고전 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주 진리를 다 알게 된 게 아니라 고전을 보다 보니까 고전 쓰신 분들, 성인들이 어디까지 팠는지 어디까지 갔는지가 와닿게 돼서 저도 거기까지를 목표로 해서 가게 된 거예요. 편해진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글로 쓰면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도 글을 쓰면 여러분 이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글은 여러분 이상이 나와요. 다듬고 또 하고 막 하다 보면 멋있죠, 말은. 막 그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고 막 이런 말 막 날립니다. 막 집에 가서 바로 또 막 가족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막 꼬맹이랑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초라한데요. 준우랑 신랑이 하고 밀당하고 있고 막 초라하죠. 준우 눈길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재롱 부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또 서운하다고 삐지고. 아니 이게 우리 살아가는 내용인데 이런 것 이런 현장감이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진리 이런 거는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그런 말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멋진 멘트도 날릴 수 있구나. 이게 진짜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그런 측면에서 수용하고 인간의 현실도 다 수용하고 하지만 인간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진보할 수 있는지 또 끝없이 추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완벽한 진리다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 탐구는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현재 여기까지 진행돼 과거에 진행됐다고 하고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그냥 그 보고서를 드리는 거지 제가 뭐다라고 질러버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온 이상 제가 막 추측성 발언을 몇 개 더해서 내보내버리면 나중에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만 자제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뭐 질러놓은 말은 맞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과거에 너무 질러놔서 수습이 불가능한 말들은 제발 맞기를 하는 것도 있고 벌써 이 말이 웃기지 않나요? 맞기를 하고 있다는 건 자신 없다는 거 아닌가요? 자신 없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막 지른 내용 중에. 사람이 그런 게 자꾸 보태져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될 것 같아서 또 막 지르다 보니까 또 제 스스로 찜찜한 요소가 있고 그런 요소를 제가 또 찾아내서 또 연구하다가 또 자명해지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뱉어놓은 말 중에도 찜찜한 거 있으면 찾아내서 다시 자명하게 밝히고 이런 게 제가 계속 추구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영적으로 실험해본 실험기를 남겨놓고 싶지 이게 진리니까 믿으시오 해서 저는 그런 거 와닿지도 않고요. 어떤 경전을 봐도요. 다 그거는 수많은 오류와 뭔가 많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는요. 오해도 많고 오류도 많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도 많고 너무 다양해요. 그걸 다 이해했다고 덤비는 게 제일 위험한 행동이에요. 화두 다 풀었다. 다 엉터리들이에요. 화두 다 풀었다는 사람들끼리 화두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벌써 누군가는 엉터리죠. 둘 다 엉터리거나. 저는 그런 짓을 수없이 목도하면서 연구해서 왜 틀리는가 그리고 정답은 있는가. 하지만 100% 정답은 말씀 못 드리지만 더 자명한 답은 항상 있어요. 더 자명한 답. 더 자명한 답을 계속 추구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안 그런 방식은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런 방식은. 사소한 거 하나에도 다 무너져요. 아마 과학적 발견 하나에도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런 실험 안 해본 주장들은요.
과학 이론 하나에 그냥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은 철학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제가 입증해 보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뭔가 진짜 철학이 철학의 영역이 있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철학의 영역이 있네라고 느끼신다면 제 의도가 먹힌 거죠. 통한 거죠. 저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철학적 탐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철학을 연구하시기를 바라고 이 분야는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아니라 뭐 더한 게 와도 뭐가 와도 인간은 이 연구 철학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간이 아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뿐이고 운이 좋아서 다행히 제가 전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어려서 맨 만화나 그 피규어에 빠져가지고 그거 할 생각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멋진 피규어 작품을 만들거나 디오라마라 그러죠. 막 창작은 하고 싶어서 만화책이나 추리소설 작가 애니메이션 감독 되고 싶어서 막 그것만 연구하다가 어쩌다 딱 그 소설 단을 잘못 보는 바람에 꼬여가지고 전 정말 제가 그런 거 평생 그런 거 할 줄 알았어요. 너무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림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근데 대학 가서 딱 그림을 제가 안 그렸어요.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 만화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람이 하나를 해야지 두 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철학 공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림 같은 거 일부러 아예 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에만 몰아주자. 그래야 뭔가 작품이 나올 거다. 봉호 선생님 말 들은 것 때문에 막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몰입해 본 결과 너무 이제 거기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제가 뭐 어려서부터 막 고전을 음미하고 막 이러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느 계기를 만나서 푹 빠진 것 뿐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궁금한 거를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인들 다 푹 빠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형적으로 그 당시 저희 세대에선 제가 제일 그런 호기심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장난감 다 온갖 거짓말로 다 돈 뜯어내서요, 부모님. 저희 집에 뭐 그 당시 있을 수 있는 건 다 제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막 공상하던 그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 막 먹방 즐기는 세대처럼 그런 문화 즐기던 그 시대에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다가 잠깐 소설 단을 보는 바람에 망상을 품게 된 거죠. 더 신비한 세계가 있네. 더 죽이는 게 있네 해가지고 들어간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철학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달콤한 얘기가 있죠. 초능력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연결, 그러니까 철학에는 항상 초능력 같은 거를 야 양념으로 꼭 쓰시더라고요. 쓸만하기도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셨는데 육바람일 얘기만 드립다 하면 재미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육바람이는 뭐 이제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가실 수 있어요. 당장 자극적인 걸 찾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먼저 흘리나 보다. 이해는 돼요. 근데 저도 거기에 낚인 거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결국 이 철학의 재미 때문에 그 달콤한 맛은 사라진 지 오랜데 처음에 그 자극적인 진짜 빠져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본인이 종교를 좋아하지 않네, 좋아하네, 철학을 좋아하네, 안 하네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이 있어요. 신이 있다 없다부터 뭔가 의견이 있어요. 윤회가 있다 없다. 이미 자기는 철학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 강의에 있는 정보만 들어가면 훨씬 그게 풍부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더 자명해지고 저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전혀 저는 이걸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거 뭐 제가 뭔가 여기에 인연이 깊어서 하게 된 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첨단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진징 무슨 종교 차렸을 거예요. 제가 얻은 거 가지고 뭐라고 질러도요 어떤 종교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내용은 정말 콘텐츠 빠방하잖아요. 저희가 뭐 제가 머리만 밀었어도 아무튼 우리나라 뭐 이렇게 불교 왕국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머리만 밀고 아주 그냥 했어도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한테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자명한 정보의 어떤 그런 확장, 더 심화 이런 게 인류한테 필요하고 이런 철학적 정보를 일반 삶에서 상식으로 그냥 이걸 이런 정보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근데 좀 가끔 아쉽기도 해요. 야 이거 제가 공부해서 얻은 내용 이거 잘만 풀어 먹으면 대박인데 왜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 막 나는 뭔가 잘 또 그런다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막 하는 잠깐씩 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뭐 큰 힘을 갖지는 못합니다. 제 내면에서 한 번씩 해요. 중생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씩 빠져들어 사고 있어요. 아, 머리만 깎았어도 막 아, 이게 슬프더라고 예전에. 저는 막 장가 가야지 절대 고승의 길을 밟을 수는 없지. 예전에 누가 저한테 스님 사주라고 한 적이 있어서 더더욱 절대 스님의 길은 걷지 않으리. 나는 고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야 하고 막 살고 있는데 어느덧 40이 됐는데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저 길로 가지 않았어라고 위안하는데 알고 보니까 스님들은 막 처까지 두고 재밌게 살고 계시고 고기는 기본으로 드시고 뭐지 내가 얻은 게 뭐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외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아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어 이렇게 10년만 더 가면 나는 그냥 스님의 삶을 산 거네 라는 사주가 맞았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뻔했습니다. 누가 하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도 그 큰 스님 사주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도요 저는 큰 스님 정도면 뭐 해볼 만하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을 텐데도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 정도 해보면 재밌겠다 그냥 근데 결국 보니까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 감 무시 못합니다. 그때 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모아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막 꿈꿔왔던 게 있어요. 늘 사무실만 얻으려고 하고요. 대학 때도 돌아다니면 건물만 보면 다 욕심이 나요. 부동산 욕심이 되게 많아요. 건물만 보면 저 건물에서 뭔가 멋진 그런 아지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놀고 싶다. 저는 놀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치킨 시켜 먹으면서 뭔가 즐겁게 공부하고 싶다. 저는 그래서 딱딱한 문화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이제 사석에서는 그렇게 안 놀죠. 편하게, 즐겁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자명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거. 그 이상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이상 자기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살다 가요. 제가 편해진 거는 저는 고전을 많이 받고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다 별거 없어요. 그 전시대도 별거 없고 다 힘들게 살다 갔고 다 답답하게 살다 갔고 진리 찾아 그렇게 헤맸는데 다 삽질하다 가셨어요. 자 장담하건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양반인 줄 아셔야 돼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 인터넷이라도 있어서 잘못된 정보는 이렇게 빨리 색출이라도 됩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냥 들었으면 그냥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생에서 다 살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보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진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힘들지만 과거 시대에 비교하면요 비교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한 개인이 누리는 게 엄청나요. 예전에 누리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소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 것밖에 없죠. 농사 쉴 때 좀 쉬고, 농사 짓고, 쉬고. 빠네요, 미래상도. 할아버지가 내 미래상이에요. 농사 짓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삶이 빤한 시대도 한동안, 우리는요, 한동안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다가 인류가 지겨우면 한 번씩 또 깽판을 칩니다. 뭔가. 새로운 것도 시도해봤다가 또 전쟁도 한번 벌어졌다가 또 평온이, 정말 답답한 평온이 또 오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고, 이 시대에는 일단 정보량이 많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노력만 조금만 기울이면 진짜 이 우주에 대해서도, 지구에 대해서 다 할 수도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이런 시대에 뭔가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본질인 이런 영성과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해요. 과거와 다르게 혜택을 준 건, 저는 항상 우주가 혜택을 줄 때는요, 반드시 또 미션이 있습니다. 먹은 만큼 또 토해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게 선명합니다. 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다 토해내고 있는 거죠. 우주가 좋은 정보를 많이 줬으니 이 정보를 가지고 가곡에서 남들한테 많이 알리고 공유하라. 항상 저는 그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적 압박이 항상 있고요. 제 양심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대선에도 나갔지만 큰 기대 안 합니다. 아무튼 대선 나갔다고 막 잘 되리란 기대도 안 해요. 잘 안 돼요. 아무튼 우리는 뭘 해도 그렇게 금방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대박 날 거면 13년이 흘렀는데 학당을 연지. 그 전에 몇 번은 대박이 났어야죠. 안 나요. AM7이라는 무가지에 제 얼굴이 이만하게 일면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한면 전체. 아, 일면은 아니고 한면 전체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와, 이제 대박이구나. 아무 일도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나가면 뭔 일이 나는데, 난다고 들었는데, 아, 두 명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두 분이. 그 사진 보고 기운 받으러 왔다고 두 분 찾아왔어요. 기운이 좋아 보여서 기운 받으러 왔다고. 정말 뭐 별로 영양가 없는 대화하다가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꼈죠. 아, 인생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마음 비우고, 근데 망하지도 않고 자꾸 사업이 성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저도 계속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뭘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욕심도 나죠. 대박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지만 책도 제가 한 14권 이상 냈잖아요. 첫 책 낼 때 내면 베스트셀러 될 줄 알았어요. 100만 부 팔리면 얼마야 하고 계산도 해보고 막 서로 설레고 하다가 두 번째 책부터는 서점도 잘 안 가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내는 거예요. 내야 되니까 내는 거지. 이런 정보 나누고 싶어서 내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또 대선 나갈 수도 있고 뭔 일을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자 뿐이에요. 오늘 하루 제 양심에 충실하게 살자. 제가 얻은 진리 꼭 자명한지 실험해보고 자명하면 남들하고 공유하면서 살다 가자. 요거밖에 없습니다. 전 이게 그 보살도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한 거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내려놓고 이런 진리의 길에서 안심하는 거,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뭔 얘기하다 신세한탄을 한참 했어요. 다시 할게요. 제가 요즘 몸이 안 났네요. 시원하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몸이 딱 몸살이 와가지고 고만하게 있습니다. 좀 낫다가 강의할 땐 좀 나와요. 막 신나서 하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다시 아프고. 또 강의할 때쯤 되면 몸이 또 좋아져서 말을 막 하고 강의 끝나면 다시 아프고. 그래서 한 일주일 왔는데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인다. 뭐 이런 최근 강의를 보셨나 봐요. 많이 지쳐 보인다. 그래서 그냥 요즘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말이 좀 느려지고 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의욕이 막 타오를까 봐 지금 타오르지 마라는 요즘 그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타오르지 말자. 진정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이렇게 잘 타오르는 사람이라 혼자 계속 타오르니까 이 짓 하고 있죠. 대승기신론 공부하다가 또 막 타오를 뻔했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막 타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내 몸이 감당을 못한다. 적당히 하자 해서 한 개, 아무튼 요거 이번에 준비한 겁니다. 번역. 꽤 했죠.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본각의 네 가지 큰 의미. 여기 내용이 좀 재미없을까 봐 이 얘기 저 얘기 좀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빠져들면. 예. 본각의 네 가지 큰 의미. 본래 깨달음 자체가 지닌 형상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핵심은요. 허공과 같으며 청정한 거울과 같다. 무엇이 그 네 가지인가? 자, 벌써 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본각이라는 거는 본각은 지금 아래아시 자체가 사실은 본각이에요. 이 본각은 그냥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는 일체를 모른다 하고 내려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본각입니다. 일체를 모른다 하고 내려놔도 뭐가 있어요? 텅 빈 알아차림이 있어요. 순수 의식이 있습니다. 본각이 그 순수 의식이에요. 텅 빈 알아차림. 텅 비었으니까 허공과 같아요. 거기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죠. 그런데 단순한 허공이 아닌 게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는 힘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거울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고 거울과 같다. 그러면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각성. 이게 지금 참나의 다른 이름들이죠. 이게 본각이에요. 이거를 수신결에서는 공적 영지라고 했죠. 텅 비어 있는 신령한 알아차림. 본각은 제가 설명 붙여놨습니다. 본각은 본래 텅 빈 알아차림, 즉 공적 영지이다. 일체의 경계를 초월하였으니 텅 빈 허공과 같고 대상이 있건 없건 늘 알아차리니 거울과 같다. 거울은 대상 치었다고 비추는 능력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똑같이 있죠. 자, 그러니까 본각이 지닌 네 가지 의미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다 설명드려 볼게요. 본각이 지닌 네 가지 의미. 정말 여러분은 대승기신론을 지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요. 더 사실은 더 할 말이 없어요.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제가 가장 그 자명한 풀이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앞으로 인류가 그냥 이해하고 누리는 시대가 오면 뭐 이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경제 문제도요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진영 씨나 이런 분들 써놓은 걸 제가 봤더니 안타깝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 정확한 팩트 분석, 그리고 어떤 그 팩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분석은 되는데 손을 대기가 힘든 거예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청년 실업? 경제가 완벽히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꼬여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 이런 게 다 구라라는 거죠. 싹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 해결하겠다. 내가 한방에 해결하겠다. 다. 근데 그런 분들마저 뭘 지적한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원인. 이 모든 지말불각의 근본 원인에 무명이 있듯이 이 현상계의 모든 지금 특히 경제 하청업체들과 원청 기업 간의 그 불평등, 또 한 기업 안에서도 불평등, 노조 간에서도 불평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평등 다 들어가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왜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한가? 그분들이 그 얘기예요. 한국인들이 이기적이라래. 연대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 처지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기에만 빠져있다. 일단 나만 살면, 나만 살고 나면 사다리를 다 걷어차서 다른 사람은 못 올라오게 하고 싶다는 거죠. 차이를 두고 싶고, 나만 살고 싶고. 그래서 연대를 못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학당 그럼 결국 답이 뭐죠? 의식 개혁이요.
경제 문제마저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답은 의식개혁이에요. 의식개혁을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문화개혁이 안 되고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로? 역지사지하는 문화로 가기 전에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막 그래서 저도 그런 자료를 보다가 욕망이 또 막 샘솟더라고요. 타오르지 마 해야 되는데 아,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은데 막 하고 싶다 하는 게 양심 경제를 하자고 그럴까? 그러면 또 양심이 양심 붙이면 요즘 저도 좀 망설여져요. 양심이란 말을 또 여기다 양심 정치 붙였는데 양심 교육 붙이고 양심 경제 막 붙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양심 코리아를 만듭시다. 그래서 양심 혁명합시다 하면은 아마 한 10분에 이번에는 한 몇십 번 양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말만 하면. 좀 망설여지지만 답은 거기에 있다. 그럼 이런 얘기랑 우리 지금 청년 실업 문제랑 다른 얘기 같죠? 근원입니다. 모든 인간의 어둠들은요, 근본 어둠에서 나와요. 그 근본 어둠이 결국 뭐겠어요?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힘이. 아래아식 안에 있는 이 본각을 잊게 만드니까 이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텅 빈 알아차림을 잊어버리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은 나와 남을 가르게 되고 내 거 위주로 나 살겠다고 나한테만 도움되면 오케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유리하면 내가 엄청난 복지를 받으면 다른 사람하고 그걸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새끼까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다들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내 새끼를 살리기. 지금 청문회 보면은 다 자식 문제 나오면 결국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분들도 왜 자식대에 가서 저렇게 막 뭔가 좀 이상한 꼼수들을 쓰실까? 그렇게 지금 다 서로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챙기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 위부터 아래까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가 연대를 하고 남의 입장 배려해서 국민 모두를 살릴 그 답안을 내놓습니까? 당장 나 살 답안만 내놓지. 그 세월이 오래돼서 경제 구조가요,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다 지금 복잡한 거죠. 뭘 손대려고 해도 아무도 원치 않아요.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기 몫이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들어가겠다고 난리지만 이분들도 나 들어가고 문 닫기를 원하지. 나 들어가고 다 들어오게 하자 하는 마음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물론 말이야 다 하자고 하겠지만 따로 불러다가 너만 넣어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취업이 지금 안 돼요. 죽겠어요. 한 분 불러다가 너만 넣어줄 테니까 넘어가자 그러면 뭐 고민 좀 해보고요 하겠지만 엄청 흔들리시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웬만해서. 그래서 저는 문화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리더부터 바뀌어야 되고, 이 사회 전체에서 의식이 있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서 보살도 아니고 답이 없습니다. 선진국 부러워하지 마시고, 선진국들은요, 그래도 더 남 챙기니까 저 문화가 나온 거예요. 우린 남을 더 안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살만 하면, 오케이 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판을 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공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나 성공하고 나서 판을 깨든지 말든지. 다들 이 판이 깨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근데 모든 국민들이 역지사지가 옳다고 알아버리면요, 이 판은 깨져버립니다.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가 만들어내냐? 의식개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직결돼 있다고 보고 공부하세요. 이거 남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데 인간 안에 그 어두운 우리의 중생성, 이기적인 중생성 안에 본각이 광명해요. 그래서 이 본각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실경, 이 거울경자입니다. 거울. 자, 거울이라 여실공경.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본각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별거 아닙니다. 한자로 해놓으니까 지금 어려워요. 실상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텅 빈 거울이라는 거예요. 본각은 정말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풀이 보세요. 첫째, 실상 그대로의 텅 빈 거울의 의미를 지닌다. 본각은 일체의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떠나서 여기에는 자 에고의 세계에 오면은 나와 남이 갈리죠. 근데 본각에서는요 나와 남의 경계가 없죠. 나와 남이 전혀 없는 그 텅 빈 공의 자리. 그래서 어떤 대상도 나타나지 않으나 아느니 대상을 알아차리고 비춘다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텅 빔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텅 빔 여기 있습니다. 여실 공경은요 이 본각 중에서 텅 빈 대상이 없다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사실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여전히 알아차리죠.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릴 어떤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만 있으니까 이때는 텅 빔의 의미를 강조해서 여실한 공의 거울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는 인훈습경. 자, 인. 훈습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훈습. 훈습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물들게 하는 거. 어떻게 오염시키는 거죠. 물들게 하는 거.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인 건 습관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접적인 원인이 훈습을 시키는 거울. 용어가 되게 낯설시죠? 들어가 보면 그게 별말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 자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 그래요. 자 인. 자 이거 구분하고 갈게요. 인은 씨앗이죠. 씨앗이 안에서부터 커지고 있는 겁니다. 큰 대자.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이고 내적인 원인을 말해요. 근데 인연 중에 연은요. 간접적인 원인이고 외적인 원인이에요. 둘 다 원인은 원인인데 인과 연을 구분합니다. 대승기 신도는 반드시. 그래서 인이 훈습한다는 거는요. 본각이 우리 안에 있는 씨알인 거죠. 이 씨알이 내면에서 커지듯이 씨알이 우리 중생심을 에고의 마음 중생심을요 알아차리면서 비출 거 아닙니까? 빛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건 중생심을 배제한 철저한 텅 빔이라는 측면에서의 거울. 거울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거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훈습하는 거울은요. 직접적인 원인으로 어떻게 훈습하느냐? 실상 그대로의 텅 비지 않음을 말한다. 아까 내가 텅 비었다고 얘기했지 않은가? 그런데 자, 이 거울은 좀 다른 측면이다. 본각은 어떤 측면에서는 텅 비어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텅 비어있지 않다. 본각은 그럼 자 뭐냐면요. 세간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 참나의 작용으로 일체 세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잃어버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서 항상 한마음 안에 안주한다. 이런 말 좀 싫죠? 뭐 어쩌자는 거야? 하고 막 지르는 말 같은 이런 말들 보세요. 세간 경계가 참나의 작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 텅 빈 본각의 작용으로 여기에 세간 경계가 나타났어요. 나와 남의 세계가. 그러면 본각의 작용이니까 이 나타난 세간은요 사실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본각의 작용이니까 이 세간의 경계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 이 세계도요 사실은요 참나의 작용이라는 의미에서는요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는 거예요. 참나가 본래 불생불멸이니까 참나와 함께 이 세간도 늘 있는 거예요. 대승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법공을 알죠. 법공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게 마음법도 생겨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좀 이상하죠. 소승 이론에서는 마음법은 무상하다. 생겨나고 사라져서 무상하다인데 대승의 논리로는 그 생멸하는 현상의 전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래 공이다. 그것도 열반이다. 그것도 열반인지 알아야 대승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공한 거예요. 괴로움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이것도 실체가 공이라는 것,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대승보살이에요. 이게 괴로움을 없애야겠다 그러면 소승성자고요. 괴로움의 실체가 본래 공이다. 이거랑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나가버리면 대승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세간의 이 참나가 우리 마음 안에 세간 세계를 일으켰을 때 그 세간은요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세간 경계를 다시는 안 나타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런 도리가 없어요.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면 색이 본래 공이니까 공이 있으면 색도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색도 생겨난 적이 없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색이 항상 있었던 거지.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론이 어려운 게요. 이게 논리적인 논문이라고 해도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다가 다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좀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간 경계를 얘기했으면 세간 경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간 경계의 현상을 얘기하다가 세간 경계가 현상적으로 나타났잖아. 예. 그런데 갑자기 실체로 얘기가 가는 거죠. 실체는 원래 불생불멸이야. 이렇게 얘기가 가버리니까 그 설명이 자세하지 않으니까 세간 경계가 나타났는데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걸 쭉 읽으면 말이 이상해지죠. 잃어버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다. 그 세계는 무너지는 법이 없대요. 근데 우리 눈앞에서는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세간 그 자체가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한 마음에 안주하고 있다. 세간 경계 전체가 한 마음에 안주해서 존재한다. 일체 마음법이 진실한 본성이기 때문이다. 일체 마음법이 본래 다 본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한 일체의 오염된 법에 의해서도 오염될 수 없으니 또한 그래서 어떤 오염법에 의해서도 절대로 오염될 수 없으니 지혜의 본체는 움직이지 않아서 무루법을 두루 갖추어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또 일체의 오염된 법에 의해서도 오염을 못 시키니까 자 보세요. 일체 만법이 진실한 본성이다 했는데 이 진실한 본성짜리는 어떤 것도 오염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지혜의 본체가 절대로 오염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서는 요동하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아서 무루법을 갖추고 번뇌가 없는 즉 깨달음의 법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중생도 다 청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짧은 글인데 되게 어렵죠.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의욕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번 생엔 나랑 인연이 없는 걸로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 자, 세간 경계가 일체 세간 경계가 다 이 공 안에서 나타난다. 이 공 안에서 나타나서 펼쳐지니까 사실은 그놈들도 오고 가는 게 없다는 거야. 다 공의 작용이고 그 공이다. 다 그 항상 한 마음에 안주하고 있다. 일체 세간 경계가 다 본래 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은 절대로 오염되는 법이 없다. 오염되는 법이 없다는 얘기는요. 더 나아가서 이 자리가 세간 경계를 다 청정하게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훈습경 참나 본각이라는 그 씨알이 우주를 훈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물들임, 나쁜 물들임 다 훈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깨달음에서도 근본 본각이 물들이면 시각이 펼쳐지고요. 근본 불각이 물들이면 지말 불각이 펼쳐져요. 둘 다 훈습작용이에요. 뭐가 훈습하는,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마음은 종이라면 향기 나는 걸 싸면 종이도 향기 나고 악취 나는 걸 싸면 종이도 악취 나듯이 물드는 거죠. 뭐에 물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본 불각이 물들이느냐 본각이 물들이느냐. 근데 본각은 물들이는 작업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본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각이 우주를 물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거울. 본각은 이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거울처럼 알아차리고 비추고 있는 중에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우주를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불공 측면이죠. 불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의 측면이 있고 항상 대승기 신호는 진여의 공의 측면은 텅 비어 있다는 거고요. 불공의 측면은 좋은 공덕을 가지고 우주를 그 알아차리고 변화시킨다는 측면이에요. 불공.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텅 빈 공적 영지면 공적 영지에 해당되죠.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진공, 그러고 이걸 뭐라고 하죠? 묘유에 해당돼요. 불공이라는 거는 신묘하게 뭔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우주를 알아차리면서 우주를 변화시키고 있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텅 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비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물들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법출리경. 네 번째는요, 미리 써놓을게요. 연훈습경. 자, 미리 써봤냐면, 여기 반대가 나오죠. 인, 반대, 연. 좀 요 둘이 지금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셔야 재밌겠죠. 인연으로 훈습시키는 경. 그럼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중생 내부에서 중생을 물들이는 작용도 하고요. 연훈습경은 뭘까요? 중생 외부에서 중생을 자극해준다는 거예요. 본각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답은 1분 후에. 이쯤에서 광고가 하나 지나가고 막 이러면. 그 전에 이거 할게요. 법출리경. 여기서 이 한자 조합이요. 엉망이에요, 이게. 왜냐면 한문 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도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문이다 보니까 한문 원래 결대로 이렇게 잘 안 돼요. 법출리경은 진리로 그러니까 이게 딱 글자만 보고 막 바로 읽을 수가 없고 이게 뜻을 잘 새겨봐야 돼요. 진리에 의지하여 출, 벗어나고 떠난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 산스크리트를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막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인도말 번역문이다 보니까 한자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법출리경. 진리로 이 현상세계를 벗어나고 떠나버린 거울. 진리에 의지해서 진리대로 닦아서. 자, 아까 인연이 훈습해졌죠. 인연이 훈습해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 벗어나서 진리에 의해서 이제 현상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자 이게 3, 4번은요. 구경각의 경지의 본각을 말합니다. 2번은 시각의 경지에서의 본각을 말하고 이거는 그냥 본각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각이 지닌 네 가지 의미라는 건요. 한 중생이 부처가 되건 안 되건 늘 본각은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이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생을 공부시켜요.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중생을 빛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인훈습경. 그러니까 공부 시작할 때는 이 본각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인훈습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본각이. 여러분 안에서 양심을 자꾸 하고 싶게 자꾸 자극하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인훈습경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본각의 작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마음 안에 항상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분은 본각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니까요. 진리로. 여러분이 거부하지만 않으시면 인도가 될 텐데 엄청 버티고 계신 거죠. 완강하게. 그래서 이 빛의 인도를 거부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나마가 아니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인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우리 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이 훈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끝까지 해서 진리로 이런 무명을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본각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아실 수 있어요. 자, 구경각에서 결국 얻는 거는 본각의 본래 모습일 뿐입니다. 자, 법출리경은 지정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현상계를 다 벗어나고 난 뒤에도 본각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비추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연훈습경은 부사의 업상이에요. 이게 아까 그 얘기랑 통하지 않으세요? 연훈습경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몸을 나타내서 바깥에서 스승으로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훈습에. 인훈습은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스승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연훈습은 바깥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 스승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지정상과 부사의 협상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출리경 셋째는 진리에 의지하여 벗어나고 떠난 거울의 의미이니 텅 비지 않은 진리를 말한다. 지정상을 말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할 때는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다. 단순히 텅 빈 게 아니다. 이런 네 가지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청정한 지혜가 차 있기 때문에 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 심리적 장애와 지적 장애입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을 벗어나서 화합상을 떠나고 나면 이게 구경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경각에 도달하려면 여러분 번뇌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집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바소자에 예, 알지자 장애장자 쓰면요 소지장이죠. 이거는 지적장애죠. 예, 지적장애. 요거는 아까 심리적 장애. 아집 제가 이거는 무지 그래요. 이 두 가지만 떠나면 구경각이에요. 그래서 아집은 언제 떠나냐면요. 이런 무지와 아집은 1차적으로 일지보살이 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아집과 무지는. 그런데 진정한 극복은요. 번뇌장애 극복은 칠지보살 때 이루어져요. 칠지, 팔지. 칠지에 이루어지고 팔지에 다져져요. 그리고 이 소지장애 이거는요. 이거는 아집 그러면 요거는 아집의 무지는요. 아집에 비추어서 같은 표현을 써보면 예. 뭐죠? 이렇게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집. 법집은요. 진리를 잘 몰라서 생기는 집착이에요. 자, 이건 언제 벗겨질까요? 퀴즈. 이거 맞추시면 되게 기분 좋으시겠죠. 법집은 언제 벗겨질까요? 십지에 벗겨질까요? 아직 중생성이 있는데요. 불지 가야 벗겨져요. 그래서 법집이 극복되려면 불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1호는 아직과 법집을 다 타파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불지 가야 법집이 벗겨진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집착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온 우주의 진리를 다 꿰뚫어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 개체성을 지닌 인간은 우주의 진리를 다 꿰뚫어볼 수가 없죠. 개체성을 벗어났던 거예요. 완벽히 우주의 신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주의 궁극적인 그 근원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집의 극복은 불지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십지보살도 이 법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도. 이해되시죠? 예, 업장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업장을 만약에 다 날려버렸다 그럼 구경각이죠. 그래서 마지막 거 보세요. 이 짧은 글 안에 그 어떻게 부처되는지가 다 설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과 법집, 즉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를 벗어나고 화합하는 형상을 떠나버리면 화합상이라는 걸 볼까요? 화합상은요 이겁니다. 진여와 생멸의 화합인데 이거예요. 화합상이라는 거는 근본 불각으로 인해서 지말 불각이 일어나는 거를 화합상이라고 그래요. 화합상. 자, 원래 아래아식이 청정했는데 3세 6추가 탁 나타날 때 우리는 생멸의 세계 현상계로 들어와요. 현상계 안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화합상은 진여와 생멸이 결합한다는 거는 우리가 중생성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끊어버린다. 중생성을 못 갖게 만든다. 그래서 개체성 초월인 거예요. 화합상을 무너뜨린다는 건요. 3세 6추 중에 세 가지 미세한 번뇌가 안 일어나게 막아버린다. 여기서 이걸 막아버리면 밑에는 못 일어나요. 이 3세는 8식, 7식, 6식, 5식의 작용 중에 3세는 8식에서 아래아식 차원의 번뇌고요. 6추는 예, 7식, 6식, 5식의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아식상에서 어떤 번뇌가 일어난 걸 막아버리면 7식, 6식, 5식, 에고가 형성이 안 돼요. 에고와 세계가 형성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화합상을 깨겠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더 이상 여러분 개체, 에고나 세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상계가 나타나지 않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열반이죠. 이게 소승불교의 열반하고 그대로 통합니다. 그럼 이게 대승에서는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럼 소승하고 뭐가 다르냐?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사람들은 아직과 번뇌가 다 벗겨지지 않아서 소승은 열반에 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반이야 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고, 첫째.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열반에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열반에 들면 화합상은 없는데 현상계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자재로 현상계의 근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서 중생을 도와줘. 그럼 이미, 근데 개체성은 없는 존재인 거죠, 이미. 이해되시죠? 뭔가 좀 그 정확한 상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도 이해가 안 되고 비판조차 할 수 없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예요. 개체성을 지닌 부처가 아닌 궁극의 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화합상을 떠나버리면 그때 뭐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반에,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 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지의 측면을 지정상, 그때도 지혜가 순수하고 청정하고 광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법출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의거에서 무지와 아집을 깨트리고 화합상을 깨트리고 무명을 깨트리고 현상계를 벗어나서 진리의 의거에서 열반에 들어있을 때, 그때도 순수한 지혜가, 청정한 지혜가 있는 그런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본각은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본각은요, 여러분이 궁극의 열반에 들었을 때도 우주를 깨뜨려 보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만 머물지 않고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접적 원인으로 훈습하는 거울은 진리에 의지하여 벗어나고 떠나되, 그건 앞 법출리경 얘기죠. 그러니까 법출리경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경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 보면서, 온 우주의 중생을 다 비추어 본대요. 이게 한 개체성을 지닌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타심통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우주 존재를 이 본각의 입장에서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성을 초월한 그냥 본각, 법신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한 바탕, 선근을 닦게 중생을 인도하는데, 중생의 생각에 따라 나타내 보이면서 중생을 인도한대요. 이건 바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금기에 따라 자동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도와주면서 속삭여주면서, 이런 한마디가 중생한테는 독이 되기도 하죠. 아들아 했다가는 난리 나죠. 아버지, 제가 제 이름 예수였군요 하면서 말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신통작용을 일으킨다. 자, 여기까지. 그럼 본각의 네 가지 의미가 사실은 하나죠. 텅 비어서 비추는 중에 지정상, 청정한 지혜가 있고, 예,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그냥 텅 비어 있을 때 모습하고, 중생을 또 인도해 주는 모습하고, 또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조차도 또 중생한 그 부처로서 작용하는 모습하고, 이게 다 본각의 작용이다. 원래 이미 우리 안에는 저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원래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너무 구경각, 지금 자꾸 구경각을 강조하는 걸 저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도달할 수도 없어요. 이 책 저자도 도달해보지 못한 경험일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막 이렇게 전개하는 게 옳으냐 이거죠. 그쵸? 이 책의 저자나 우리나 이 단계 아닙니까? 인훈습경. 우리 안에서 불성이 인도하고 있고, 그 불성의 인도대로 우린 열심히 육바라밀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 가고 있는 단계. 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자명한 걸 인정하는 게 더 옳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자명한지 안한지 인정할 지금 근거가 없으시죠? 이 세계는. 예, 여기는 그냥 물음표로 두시고, 저는 반대합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음표로 두시고, 인훈습경,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알아차림, 여실공경이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인훈습경의 의미가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네, 잠깐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시죠.